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장동 개발은 그의 필색의 역작이었을 겁니다. 그 역작이 역적으로 몰리는 아이러니를 보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수사를 하지 않고 50원도 받은 증거가 없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칼날이 전방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역모를 꾸민 사람들이 역모를 막으려 했던 사람을 처벌하라고 소리치는 이런 역설의 모순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희극적 비극은 반드시 그 진실이 시간은 더디더라도 결국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공정을 외치고 정의와 상식을 외쳤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것이 과연 공정이고 상식이고 정의인지 하나하나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고로 악업은 쌓지 말고 덕을 쌓아라 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이 현실을 참고 있을지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국민을 분노와 아픔에 빠뜨린 정권은 반드시 국민이 그 정권을 심판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